어떠세요? 여기 와본 적 있어요? 네. 여기 어때요? 야, 친구들이 여기 마트 예뻐요. 네, 산책도 좋고. 여기서 어떤 점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질까요? 예쁜 꽃을 조금은 길렀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돌에 그림을 그려요? 돌에? 돌에? 아, 돌에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거기 뭐 지금 보이는 바탕에 원래 꽃이 많았던 곳으로 왔는데 꽃이 다 시들어가지고 꽃이 조금 더 예쁜 색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꽃을 하나를 심으면 그 꽃이 1년 내내 계속 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 그래요. 1년에 한 달 정도 꽃이 예쁘게 펴요. 우리 아는 꽃이 뭐 있죠? 벚나무. 벚나무 생각해요. 벚나무 꽃이 1년에 며칠 펴 있을까요? 63일? 아니에요. 한 15일? 12일도 안 펴 있어요. 12일? 네, 보름 정도밖에 안 펴 있고 다시 꽃을 보려면 한 달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 코스모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국화 관련된 거? 국화 종류? 아니면 아스타라고 하는 뭐 국화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아이들? 벌개미치나 이런 구절초 벌개미치 이런 쬐끔쬐끔한 거의 국화과예요. 가을에는 거의 국화과 위주로만 있어서 그래서 식물을 고르는 거는 그렇게 다양성은 없는데 대신 색깔을 골라보죠. 우리 여기에 어떤 색깔을 주조색으로 해서 꽃들을 갖고 올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들을 하나로 한번 정해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을하면 노란색이죠. 노란색 아니면 노란색이랑 주황색. 하늘색은 꽃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꽃을 가져올 수는 있긴 한데 하늘색 꽃은 되게 화기 꽃이 피어있는 시기가 되게 짧아요. 그래갖고 흰색 좋습니다. 지금 노란색, 주황색, 흰색 이런 꽃들이 나왔어요. 자, 선생님은 미술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초록색이 밑바탕에 깔려진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꽃들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할 거는 노란색, 흰색, 주황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화롭게 여기를 그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물감을 뿌리듯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걸 어떻게 노란색만 했더니 약간 좀 약한 느낌이었는데 노란색과 흰색이 조금 들어가고 노란색에 주황색이 풍기한 듯한 느낌? 요정이 납치대를 그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식물이거든요. 이런 식물도 있고 만화식이라고 해서 천기풍이라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름도 꽂아놨으니까 선생님 이름도 한 달 동안 이거 말리지 말고 물만 잘 주잖아요. 꽃이 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꽃이 그럼요. 숭숭숭숭숭 자라서 계속 자라고 겨울에 그 베란다에 그려놓으면 얼리지만 않으면 계속 꽃 나와요. 대신 햇빛을 많이 보여줘요.
얘는 샌드위치 많이 좋아하는 거. 제가 똥손이라. 아, 그래서 똥손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왔어요. 물만 주면 돼요, 물. 장화랑 삽이랑 막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하면 좋지만 못하고, 대신 그 선생님 혼자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한쪽 팔을 지금 핸드폰을 들고서 막 하느라고 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가요. 자, 우리 친구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번식도 안 하고. 오, 되게 좋은 방법이다. 처음 알았네. 우와,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아, 그리고 한 군데 모아놓고. 어, 되게 효율적이다. 자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여기 있는 건 자연처럼 보이는 인공물이에요. 그러니까 제1 자연이 아니라 제2 아니면 제3의 자연인 거죠. 인간과의 자연과의 그 경계에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라 그 제2의 자연, 정원에 있는 식물들에 대한 평가 내신 그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덕목 정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물하고 식물하고는 조금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밀접한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 생명인데. 예, 같은 생명이긴 한데.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채식주의자는 있지만 채식주의자는 식물을 먹는 거에 대한 집착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안 죽이면 됩니다. 아, 안 죽이지 말고 어려워요. 죽이지 않고 잘 키우면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또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고 더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고 맞아요. 그래서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 정원의 잔디밭에 어떤 하나의 섬을 만들었을 때 공간적으로 더 넓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무슨 이유인가요? 겹겹이 공간에 겹겹이 이렇게 겹이 많이 있을수록 거기가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 보이거든요. 깊이가 더 깊어 보이거든요. 산을 봤을 때 산이 겹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겹겹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더 넓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원으로 차용을 하는 거예요. 레이어가 여러 겹 레이어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더 편안해 보이고 더 넓어 보이고 공간이 이렇게 쭉 확장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을 해서 전통 조경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연못에 섬을 하나 넣는다든지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보이면 좁아 보이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고 움직여야지 그 모든 공간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넓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예, 이용하는 겁니다. 예술하면 수채화, 그림으로 예를 들면 수채화, 유화, 아크릴 이런 것만 해야지 미술일까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소재일 뿐이지 이거 이 초록색 이 물감 아크릴이 아니더라도 이 초록색 얘를 가지고 저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캔버스가 아니라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 결과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회에서 구분 지어놓은 편의를 위해서 구분 지어놓은 것이지. 그리고 예술가가 이거 하면 어때요? 그리고 정원사가 그림 그리면 어때요? 은행원이 조각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